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수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 선택과 사용 시 시리즈 A와 시리즈 B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글자 하나 차이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현장으로 입고된 낮의 보호 플랜지들이 설치되어야 할 곳에 또 다른 플랜지와 볼트홀 위치가 다르고 볼트 사이즈가 달라 서로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액 손실과 발주처에 대한 신뢰도도 곤두박질 칠 만한 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아스맥 코드를 따르는 플랜트 현장은 26인치 이상의 플랜지를 구매하기 전 특히 이러한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이는 아스메 B16.47에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두 종류의 플랜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아스메 코드를 따르는 플랜지의 경우 24인치 이하는 아스메 B16.5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즈가 큰 26인치 이상의 플랜지의 경우에는 아스메 B16.47을 따라야 하는데요. 동일한 사이즈이더라도 두 가지 타입의 완전히 서로 다른 규격을 가지는 시리즈 A와 B가 있기 때문에 비록 알파벳 하나 차이지만 발주나 도면 검토 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아스메에 명시된 밀리미터 단위 노르말 디멘전과 인치 단위 노르말 파입 사이즈의 단위 환산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리즈 A와 B로 구분된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1980년대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플랜지 사이즈에는 제조사들끼리 서로 규격화해서 사용하던 사이즈와 API 규격으로 만들어 유통되고 있던 사이즈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플랜지 규격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제작사들끼리 만든 규격 MSSSP44와 API 규격은 사이즈만 동일할 뿐 볼트홀 개수와 볼트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용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메에서는 MSS 규격을 가진 플랜지들을 시리즈 A, API 규격으로 제작된 플랜지들은 시리즈 B,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시리즈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기계장치 노즐과 GRP 플랜지가 체결될 경우 두 번째로 오래된 기존 공장의 플랜지와 신규로 타이인을 해야 할 경우 세 번째로는 유럽 코드로 만들어진 플랜지와 아스맥 코드로 만들어진 플랜지가 체결될 경우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벤더끼리 만든 플랜지들끼리 서로 체결해야 할 경우에는 현장 입고 후 시리즈가 달라서 발생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혼용이 불가능한 시리즈 A와 시리즈 B에 대해서 발주 전 확실한 도면 검토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알파벳 하나 차이지만 시리즈 A와 시리즈 B가 현장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